A점 좌표는 K를 대입하면 얘는 K에 2의 K가 되고 B점은 여기다 K 대입하니까 K, 4의 K가 되고 근데 4의 K는 2의 2K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X좌표 Y가 같으니까 여기도 Y좌표가 2가 K, Y좌표가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D점의 X좌표가 2K가 됨을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D점의 좌표는 2K, 2의 2K가 되더라.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여기 Y좌표가 2의 K인데 여기에서 C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4의 X가 여기에 Y좌표인 2의 K가 되려 그러면 X좌표는 2분의 K가 되면 되는 거. 그러면 BD는 2K에서 K를 뺀 거니까 K가 되고 AC는 K에서 2분의 K를 뺀 거니까 그래서 얘를 나누세요 했으니까 나누게 되면 이가 됩니다.